하는 말 시편 78편 78편 38절 보시겠습니다. 78편 38절 시편 78편 38절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자, 우선 38절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긍휼하시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쵸? 긍휼이 충만하시고 그다음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대적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6절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나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들의 혀로 그의 거짓말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와 더불어 바르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으로만 한 말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만 성인다. 입으로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나가서 구령하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봐. 그게 무슨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 하는 거예요. 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78편에 쭉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까지 미래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 쫙 나가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심판하시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65절 같은 거 보면 재림의 재림.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아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뭐 죄악을 용서해 주면 이렇게만 곤란하다. 많은 사람 착각한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 하나만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때가 있지만 용서 안 해 주실 때도 있어. 그 다음에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네? 백보자 심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틀린 거지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준다. 곤란하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은 출애굽 32장 사건이에요. 32장 보세요. 출애굽할 때 32장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참으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32장 자 9절 보세요. 출애굽 32장 9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 진멸하게 하라. 이거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다 하시. 내가 너만 냉겨놓고 다 죽여도 다시 큰 민족을 하시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게 내버려두라 이거야 지금 모세한테. 네? 그때 이제 11절에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셔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그죠? 그래서 주님이 14절에 돌이키신다. 모세의 간구로 모세가 변화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 행하려고 여기까지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봐주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알지요. 인간이 약하다는 거.
바람과 같고 육신의 육체 불가다. 그걸 지금 38절 39절에 말씀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조금 더 참아. 조금 더 참아. 그러나 그게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님께서 앞으로 한 가지를 하실 텐데 그것은 멸망, 인간을 멸망시켜 심판하시고 그러나 지금 그것을 참으시네, 참으시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친다 그랬대. 심판하실 때 그런 게 어디? 벌써 2000년 동안 맨날 주님 제가 치신다 했다. 언제 오셨니? 다들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쵸?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주님이 안 오신다. 여기서 뭐래? 주의 앞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 이거는 오래 참으심. 그러나 그게 참는 게 한동안인 거예요.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리밋을 넘기면 이제 국물동도 한마디로 말 국물동도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뜻이라 주님의 뜻. 근데 인간이 주님의 뜻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의지로 반응하는 나는 안 하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의지를 줍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강권적으로 섭리적으로 멋쪽으로 주권적으로 뭐 이런 말 써가면서 햇소리 하네. 햇소리 그게. 하나님은 인간이 우기면 내버려 둬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게다가 심판하신다. 인간이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의 잘못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야. 인간이 자기가 회개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게 문제지. 시편 78편 주님께서 참으신다. 그러나 한동안 있는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그랬죠? 여러 번 돌이키셨어. 이스라엘 백성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출애굽하고 와가지고도 약속된 땅에 들어가가지고 재판관 시절에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또 주고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불을 다 내지 않으셨으니 불을 다 내는 때가 있는 거예요. 불을 다 내는 때가 그때 국물도 안 남는 인간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아 주님 돈을 다 내지 않는구나. 천만에 마시고 이제 나온다고 주님. 39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과거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인 걸 기억하십니다. 인간의 바람이야 바람. 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지속적으로 그런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고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믿지 못하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밟아 죽이지다. 뭘 어떻게 참겠어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또 대적하고 또 대적 40년을 대적하는데 그거 가만 놔두겠어? 그쵸? 금방 봤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기적적으로 먹여주셨는데 또 불평하고 금방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불평하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슬프게 하니 그치? 하나님 얼마나 슬펐겠어? 네? 그거라고 진노케 하고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시대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 훈계라고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성경을 교리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리만 공부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교리가 우선이야.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는 거, 이게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이, 아 이거는 구약이니까 우리 뭐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그럼 성경에 25%밖에 모르고, 교리밖에. 그쵸? 물론 교리가 제일 중요해.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봐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케 하는 41절 정령,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리미치시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밥상을 차려주게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응? 하나님이 금방 먹었는데, 금방 먹어. 이게 세대간이라, 세대간이라, 쥐대간, 세대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쥐들이 하수로 도망가다 도로 나와. 한참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지? 그 도로 나가다가 잡혀먹어. 그냥 옛날에 우리 빨래 방맹이 있죠. 그렇지만 하수에 우리 지키고 있으면 금방 나온다고 다시. 응?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우리는 해봤어. 나는 해봤어. 우리 앞마당에서 하수부 있는데 그걸로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메리라고. 네? 이렇게 해서 묶여놓으니까 얘가 못 먹는 거야. 못 잡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어렸을 때 봤어. 그때 도망가다 금방 나와. 금방이야. 왜 금방 나? 까먹은가, 까먹은가. 우리도 나이 먹으면 까먹잖아. 금방 돌아간 거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그랬다고. 금방 기적을 받는데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제한시키는 거야. 의심하고. 그걸 말한다, 여기서. 그게 모든 게 뭔 줄 알아? 내가 왜 스투핏이란 말 잘 쓰는 줄 알아? 모든 문제가 스투핏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사람이 스투핏하지만 않으면 지옥 안 간다고. 스투핏하니까 지옥 가는 거야. 스투핏하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지. 그쵸? 내가 왜 스투핏한 말을 많이 쓴 거야? 스투핏하다는 건 IQ가 좋고 나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스투핏하면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으니까 지옥 가고, 어리석으니까 죄 짓고, 어리석으니까 그 짓하고, 그런 거야. 그게 스투핏이야. 그래서 내 입에서 스투핏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스투핏만 안 하면, 스마트하면, 안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출애굽한 애들이 스투핏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뭐 맛봤는데, 스투핏하니까 또 대적하고. 그렇잖아요. 스투핏 안 해봐. 스마트해봐. 지옥 가겠어요? 스마트한 사람이? 스투피드니까 지옥 안 믿지. 지옥 가는 거지. 그니까, IQ에 상관없다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다 fool 그러죠. fool. 이 stupid, 이 idiot. 제가 이렇게 변개시킨 애들 조금. fool을. stupid이 더 발음이 세니까 깨달으라고. 자, 42절, 그들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 출애굽할 때 그런 에? 손길, 구원의 손길을 기억 못하는 거야,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악 속에 있었던 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기억 못하고. 내가 어저께 그분 구령하면서 그랬어. 예. 이제 그 나이가 그렇게 이제 60가 돼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죄 속에 있었겠어요. 그쵸?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도 구원받기 전에, 아유, 술 엄청 먹었다. 그때 하는 말이, 아, 술 잡수시게 생겼대. 그래서 기분 좀 나쁘더라고. 아니, 내가 술 잡, 내가 술 안 먹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구원받고 한 방울도 안 먹었네? 그쵸? 사람이 기억을 해야 돼.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분한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한 거야.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나는 한국에서 술 먹고 죽었을 거야.
지금 선생님도 구원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야, 금방.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구원 받기 전의 모습이 무엇이야? 인간은 구원 받기 전에 모든 게 멍청해요. 멍청해. 그리고 중독에 걸려있어. 중독. 중독 걸린 사람도 봤어? 알코올 중독자는 눈 봤어? 도박에 중독된 사람 눈 봤냐? 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 모든 사람이 중독에 걸려있는 거예요. 왜? 육신에 정력을 쫓아내니까. 알코올릭이라고 그러죠. 알코올릭. 알코올릭 아니면 워커홀릭. 어? 일에 중독된 사람. 그냥 일만 하면 어떡하면 그냥 막 사시가 막 떨리고 막 그 손이 막 달달달달달 떨리고 하여간 무슨 중독에 걸려있다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그 중독에서 빼내준 그 하나님을 기억을 못할 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걸 자기 자랑에 중독 걸려있는 사람들. 에? 자기 잘난 척 하는 거 그게 전부야. 중독 걸려있는 거야. 그냥 잘난 척 못하면 그냥 죽는가. 그냥 사시가 떨려. 그냥 어? 남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그냥 막 그냥 불안. 그런 사람도 중독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됐으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못한다고. 그의 내신 그날 또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전에 그 구원 간증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구원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그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지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이제 한다고 사람. 그러니까 구경 하나 못하는 거야. 파워가 없다고. 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중독에 걸려, 모두 어떤 중독에 걸려 있었다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뭘 못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예? 목숨을 걸고 왜 못해? 근데 기억이 없으니까 렐렐레. 내가 좀 구원받아도 그렇게 사는 거야. 예? 내가 술 먹고 어? 사고 치고 그런 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어? 가진 지금 상태에서 뭘 못하겠어. 그 당시에 또라이짓 많이 했는데 미친 목숨을 걸고 그쵸? 죽을 뻔한 게 몇십 번 있었다 그쵸? 하나님을 위해서 왜 목숨을 못 걸어. 그건 걸 수 있다고. 왜? 기억하니까. 내 과거를 야 그때 나 이렇게 죽을 뻔했었구나. 좀 기억들을 하라고 좀. 네? 멍청하게 살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네. 그 금방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서부터 모든 걸 다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출애굽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 모습을 봐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즉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지나가지 마. 아, 이거는 그냥 구약 때 사람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거는 뭐 교리랑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할 때 적용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있는 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극단적 세대주의 여러분들 무식한 자들 우리 보고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만 가지고 다 끝나버린다. 다 잘라 다른 성경은 다 적용 안 해버린다.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이다. 걔네들은 하나님 말씀 교훈으로 훈계로 안 삼는다고. 그게 문제야. 자를 거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교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눠서 모르지만
우리 영적 구생활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장세기 또 요한계시록에 다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 얘는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43절, 그가 이 때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 이스라엘은 이 표적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지금 이 멍청한 목사들이 표적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돈 벌고 있다고. 예? 어떤, 누가, 요번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신승원이 얘기 나와가지고, 아마 그 장면을 요번에 얘기했어요. 어? 요새 병고추 준다고 또 그 짓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교회에서. 어? 내가 가르친 대로 자기도 믿는다고? 그래, 내 인터넷에 그래서 올려놓은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무슨 킹제임 성경을 쓴다는 거 헛소리 하더라. 사람들 모아가지고 병고추 준다고.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그 표적을 준 것이요. 그러나 지금 표적 없어요. 교회 시대. 지금 표적은 마귀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가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거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걸리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그 은사주의자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은사주의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뭔가 봐야 돼요.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 사람도 앞에 라라라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야 성령 충만한 목사다 이럴 거라고 팔짝팔짝 뛰고 내가 좋은 일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근데 그거는, 그건 성경적이지, 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건 뭐 왜 못해? 그 사람들처럼 미친지 왜 못해? 정신병자들 데려다 놓으면 더 잘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갖다 맞추. 그 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나 돈, 배를 채우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나요? 텔레비, 여러분, 보라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 이벤젤리스트들, 목사들 보라고. 꽉! 저 친구 그럴듯하게 설교하네. 아니나 다너. 하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다음에 씨를 뿌려야 돼. 이 씨. 어? 씨가 중요하네. 이 씨를 뿌려야 돼. 그래가지고 시를 뿌려야 돼.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 지금 많지. 크레딧 카드 빚이 많으면 그 크레딧 카드로 빚을 갚으려면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내면 크레딧 카드 하나 껴서 싸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크레딧 카드 넘버 다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내냐? 당신도 크레딧 카드 빚 많으냐? 많다고. 오케이. 그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께 크레딧 카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레딧 카드 빚을 다 갚아준대. 근데 그런 적 안 되니까 전주에 TV에서. 그래서 내가 야 저 머리는 좋다 저거 해가지고 사기꾼도 아주 가지가지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결국에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뭐야? 나는 크레딧 카드 빨리 번호 달라 이거야. 어? 빨리 전화 걸으래.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 하나님께서 지금, 어?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딱 300명만 해결해 준대. 300명. 그 다음에 17분 안에 전화해야 돼. 17분 안에. 18분도 아니야, 17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뭔가 지금 주셨대. 그래서 뭐냐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물어봐. 뭐예요? 목사님. 비전을 주셨는데 17분 안에 300명이 천불씩 내면 이사 300명은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돼. 병도 낫고 뭐도 빚도 갚고 다 갚고 집도 다 소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300명 그 300만 달라고 TV 다 또 전화하는 거야. 사기꾼들. 근데 거기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니까 짓뿌리는 하나님께 더 번성시키면 되는데 뭐라 그럴 거야? 칼만한 늙지 강도라 강도. 자, 해가 표적은 지금 아니에요.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는 그 당시엔 표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44절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의 범람과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오 그들을 먹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시오 그들을 미약하게 하셨도다. 그가 또 그들의 소산을 울세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수고를 메뚜기에게 주셨도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의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번개불에 넘겨주셨도다. 출애굽기죠. 이집트에서 있는 재앙, 이집트에 있는 재앙. 이 재앙을 대한테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죠?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던 49절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붕괴와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도다. 그 재앙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사 써요. 죽음의 천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 하나님께서 사탄을 써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거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딴 데다 잘 보여. 딴 데. 딴 일에 그냥.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나오고 재앙의 천사들이 나오고 왜? 그게 다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지만 마귀들이 하지만 뭐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집트인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주께서 치려고 다니신다 이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알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사탄이 하는 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줬다. 문을 열어줘가지고 확 들어갔는데 그냥 구렁텅이 팍 빠져가거든. 누가 열어준 거야? 마귀가 열어줬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줬다.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닫아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귀랑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헷갈린다고. 하나님이 하는 줄 알고 쫓아갔다가 마귀 쫓아가고 마귀가 하는 줄 알고 안 쫓아갔다가 하나님 못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멍이 세상 쫓아가면 그런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주께서 이집트인들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라. 이게 멸망시키는 자라. Destroyer. 그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아바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갑니다. 네? 그 자가 들어가서 치는 거. 그러나, 이거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치고 둘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하는 일인 줄 알고 다 쫓아가는 거지 또. 에? 거짓 목사들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 일하는 줄 알고 다 갔다가 그냥 죽어라고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다 뺏기고 에? 노력과 봉사와 모든 걸 다 뺏기고 있는 거지. 기독교에서 누구 쫓아가는 게? 하나님 절대 안 쫓아가는 거. 하나님 눈을 씻고 봐도 거기서 보이질 않아. 아마 기존교회에 내가 들어가면 아마 마귀들이 한 수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우리가 눈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한 사람 앞에 1,000명이 들어가니, 1,000마리가 들어가니까, 거기 10,000명이 있는데 몇 명이에요? 몇 마리가 있어, 마리가? 세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들어가? 바라. 어? 생각해봐, 고기를 한 발 들여? 근데 사람들 비정교에 막 잘 나간다고. 하, 뭐 이렇게 성인들을 믿는 거, 아, 좋습니다. 뭐, 아, 그래야죠. 그래놓고, 아, 이제 교회, 이제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 나가셔야죠. 아, 근데 제가 그 교회 나오면 그 교회가 망하고 뭐. 내가 없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 10편 78편 다시 보세요. 50절. 50절. 그가 자기 분노의 길을 트사 그들의 혼을 죽음에서 살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주셨으며 이집트에는 모든 첫 태생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 기력의 첫째를 치셨도다. 여기 50절부터 전염병과 여러 가지 나오니까 우리 49절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상 50절부터.